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주최하는 제4회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에서 김천시의회 박혜수 의원이 지방자치의정부문의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박혜수 의원은 김천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참여의회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 전체 92개 조문을 장과 절로 구분해 시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나아가 시민에게 의정 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지방자치의정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 언론단체로서 신문, 방송, 온라인 통신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외 언론 분야 학술 연구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